여러분,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우리 최태원 회장님 며칠 전에도 부산에서 그 엑스포 유치 또 이 기원 대회를 그 주재하셔가지고 또 거기서 뵙고 우리 또 안재용 사장님 작년 가을에 그 안동 그 바이오 공장에서 뵙고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로 과거의 그 대통령들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현장을 다니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은 늘 이렇게 헬멧을 쓰고 이런 그 중화학 그 공업을 상징하는 이런 대형 공장들을 많이 다니시고 건설 현장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연구소를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장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연구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 연구실에서 엄청난 국가의 잠재력과 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와 또 우리 나라의 경제, 보건 이런 안보가 여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공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그 SK바이오 그 안동 공장에서 좀 백신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언제나 이게 될까 싶었지만 이렇게 정말 1년도 안 돼서 이런 좀 밝은 소식을 접하게 돼서 우리 최 회장님 또 우리 안 사장님 그리고 우리 SK바이오의 연구 개발진의 노고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이런 그 SK바이오를 비롯한 우리 이런 팬데믹의 백신과 이 치료제 개발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이러이러한 규제들은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많다.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하여튼 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제 방문이 국민을 좀 대표한 응원 차원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연구 개발 활동에 민폐가 되지 않았기를 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인류와 접촉하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 숫자가 무려 160만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서로 만날 일이 없다가 점점 기후변화 때문에 이 야생동물들, 특히 신종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바뀌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계속 산림을 개발하면서 불행하게도 맞닥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5년에 한 번꼴로 팬데믹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 그러면 다음 새 정부에서도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할지라도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새로운 팬데믹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범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민을 해서 탐험대를 조직해서 오지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생동물을 잡아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것이 지금까지 3천 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9만 7천 종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중요한 리스크로서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다. 미리 방역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호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정말 10대 강국을 넘어 5대 강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방역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정말 데이터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새 정부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인 동시에 새로운 팬데믹에 대해서 가장 빨리 대응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자.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하시는 일이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백신 주권 국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항상 백신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왔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항상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역량이 없었습니다. 위탁 생산은 하지만은 개발 능력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새 정부에서는 제대로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역량을 가진 백신 주권 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 또 아주 중요한 새 정부의 목표라는 생각에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들 들려주시면 정말 이거는 풀려야 되는 규제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좀 더 발전시킬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들려주시면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서 이번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